안녕하세요. 애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초기 세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초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의 초기 화면은 세계 각국 언어의 인사로 맞이해줍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 후에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 선택 이후에는 빠른 시작이라는 창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가까이 대면 조금 더 빠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수동 설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탭한 후 와이파이를 설정해줍니다. 와이파이가 설정되었다면 다음을 눌러 활성화를 기다려줍니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계속 눌러 진행시켜줍니다. 다음은 터치 아이디 또는 페이스 아이디 설정입니다. 활성화를 진행할 기기에 따라 지문 또는 얼굴을 인식하여 보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정을 통해 활성화 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암호 생성에서 파란색의 암호 옵션을 눌러주면 현재 6자리의 입력에서 사용자 지정 알파벳 숫자 코드부터 6자리, 4자리, 사용 안함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및 데이터에서는 복원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복원, 이미 맥 또는 PC에 백업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거나, 사용하고 있던 아이패드에서 복원, 안드로이드에서 무부트 iOS라는 앱을 통해 데이터 이동,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계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디가 없거나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파란색 글자를 탭하여 계정을 찾거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입력을 건너뛰고 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을 동의해 주시면 아이패드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창을 볼수 있습니다.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면 현재의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 지도, 검색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아이패드 사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은 사용한 시간에 관한 리포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리하고 싶은 앱에 대해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분석과 앱 분석을 통해 애플과 앱 개발자 공유를 탭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라이트 모드와 업무의 효율적인 다크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아이패드의 활성화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활성화가 완료되었다면 즉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애플 계정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앱스토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으로 들어가 애플 계정과 시리, 터치 아이디 또는 페이스 아이디를 마저 설정해줘야 합니다. 설정의 가장 위에 있는 아이패드의 로그인을 탭하여 계정을 입력합니다. 이중인증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애플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다른 기기에서 코드를 받아 입력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플 계정이 입력되었다면 설정창 하단에 시리 및 검색을 눌러 시리 설정을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터치 아이디 및 암호 또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를 탭하여 설정을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용한 앱들을 다운받고 또 아이패드를 개인에 맞게 설정하여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